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뉴스타파가 8차례에 걸쳐 보도한 한체대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불법 생체 검사, 연구비 부정수령 등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한체대 측은 잘못했다, 조치하겠다며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체대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나 감사하고도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 교육부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국정감사장. 이 자리에선 한국체대의 총장 임용 문제부터 연구 부정, 불법 생체 검사까지 그동안 뉴스타파가 보도해온 한국체대 비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초중고의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표절 여부를 중요시하고 또 국무교장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 국립대학에서 표절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 한체대는 역량이 없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날 국정감사에는 뉴스타파가 연구 부정 사례로 지목한 한국체대 정영희 총장 직무대행과 생체검사를 자행한 김창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영희 교수님, 예. 교수님 총장 직무대리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백보빈 학생 석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직무대리님 논문 둘째 하나 틀리잖아요. 수치 하나까지 틀리지 않습니다. 결과도 똑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가 실시가 됐고 그 교육부 감사 처분 결과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면허로 수년간 불법 생체 검사를 자행해 충격을 준 김창근 교수는 불법인 줄 모르고 한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형법까지 전부 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수님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정당하다는 건가요?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그 관련법은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었다는 걸 몰랐고요.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하면서 관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낸 세금으로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뉴스타파 보도 이후 교육부는 한체대 감사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한체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손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감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 하나도 지금 지적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게? 예, 그 지금 이번에 감사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처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감 준비 과정에서 한체대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부랴부랴 지금 감사반을 편성해서 내보낸 건데 그걸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나가 계시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오는 11월이면 뉴스타파의 집중보도로 촉발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한국체대 윤리규정 위반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거고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논문 표절에 실험 데이터 조작은 물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불법 생체 검사와 임용 비리까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한체대가 엘리트 체육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